내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신분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그걸 통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분이 회복됐지?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왔지? 권세라 줬지.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권세가 회복된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권세를 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뭘 하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 여기 봐요. 분부한 것.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게 뭘까요?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지. 근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 말했거든.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할 게 뭘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부활한 바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는데 아주 특별한 몸, 부활의 몸, 막 공간도 막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는데 3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시 공간 안에 임재하시면서 뭘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첫 번째는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 말씀하셨어요.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전 40일 종합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40일 종합반 특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자들이 3년 동안 난삽하게 알고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 다 치우고 40일 특별 부활 세미나를 한 거야. 특강을. 근데 그 특강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것저것 예수님과 지나서 우리가 뭘 했는지 뭐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이게 뭔지 막 몰랐는데 부활까지도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내가 너희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냐? 그거 하나님 나라야. 그럼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는 거지.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데 조금 다르지. 뭐냐면 일단은 용어가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먼저 아이들은 천국 하면 뭘 생각하지? 죽어서 가는 곳. 이게 가장 초보적인 천국론이지. 죽으면 간다. 그건 뭐야?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지. 죽고 난 다음 그리고 내 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게 가르쳤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초보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넓은 개념인데 천국은 하늘에 있는 다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왔다.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살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거야. 살면서 쭉 가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올 때 이 땅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한참 뒤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this age 그러니까 이 세상과 age to come 앞으로 올 세상을 동시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 이게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 도망을 갔어.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이거 메시아 아닌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지 진짜 죽는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40일 뒤에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사도행전에 딱 가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완전히 이게 달라서 이게 무슨 저작할 때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을 누가 썼지? 누가가 썼어. 근데 누가가 탄권을 또 썼어. 뭘 썼을까? 책. 사도행전을 썼어.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인데 붙어있는 책인데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앞부분은 엉망진창인 제자를 썼고 한 사람은 뒤에서 완전히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하거나 잘못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토록 바뀌었을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셨구만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난 거. 살아야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거였지.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성령이 임해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지.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바뀐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강력하게 받아서 바뀌었다. 혹은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그거는 답이에요.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안 바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바꾸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확 바뀐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해서 5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뒤집어진 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 내가 영적으로 점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내가 사실은 신앙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고 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고 고함 지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뒤집혀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난 이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을 강간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지 않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건 맞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하면 좀 곤란해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바꿨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그게 아까 우리가 좀 읽었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게 전체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지? 이해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임재하신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이 내 부활한 모습을 깜짝 놀랐지? 그리고 기다려?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르쳤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부활을 해야 모든 것이 해석이 달리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이니까. 그때부터 가르치시니까 그 뒤부터는 쏙쏙 들어온 거야. 이게 이해가, 이게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거나 미적분을 풀 때 풀리지 않았던 어떤 답을 이미 보고 내가 배우는 것처럼 부활한 다음에 얘기를 듣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 이해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듣는데, 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었던 거구나 알면서 전도가 충격을 받는 거지. 너무 놀란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야? 영토, 또 국민, 또 주권.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궁수광산 그대로 있었지. 그때 우리나라에 있어도 국민들 그대로 있었지. 근데도 우리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해. 왜?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야. 주권은 뭐야? 그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내가 부산에 살았거든. 부산에 가면은 미문화원이라고 있어. 용두산공원 밑에. 그때 우리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문화원 그 옆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밟고 못 지나갔어. 우리는 옆에 돌아갔어.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왜냐면 미국 땅이야.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니까? 용산 공원 밑에 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었다고, 앞에. 거기는 미국 주권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거야. 왜냐면,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당시까지도 로마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제국이나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주권이 있다는 걸 제자들이 느낀 거지. 우리가 만약에 여회관이 돼서 대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가잖아. 그럼 우리는 그 나라 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로 가면 우리가 있는 곳은 내가 대한민국 땅이니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주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법률에도 저촉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개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권이 나한테 속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공산주의도 있고 인본주의, 뭐 문화주의, 어떤 주의라는 건 다 이데올로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주의나 또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한 나라의 민족이나 국가에 속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상위 개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으면 그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맞지 않으면 저항하는 거거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에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걸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위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게 통치 개념이거든. 근데 이걸 제자들이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 유대민족만을 위한 국가 형태인 정치적인 나라를 로마를 뒤집어엎어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 이게 그건 이 땅의 제국이고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는 알겠다는 거지.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민족의 독립국가를 신정국가 형태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인류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땅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오직 성령이 너희를 심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상명령 대위임, 내가 너한테 뭘 위임하는데 이때부터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땅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있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냥 가르침 듣고 그리고는 5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바꿔놓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충분히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들을 너무 흥분시켰고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50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지 그냥 우리가 TV 보듯이 그냥 보고 있었는데 와서 그들을 뒤집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해하게 되어지는 키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지. 부활이 아니었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삶, 순교의 삶까지 갈 수 있었지.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강제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은 4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지. 한수교회의 가장 큰 그 비전이 뭘까요? 가장 변하지 않는 비전. 한수교회를 통해 뭘 본다? 하나님 나라를 때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는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한수교회의 10년은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의 그 40일이었을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한수교회의 10년이 제자들의 40일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지나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알 것 같고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한수교회의 10년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많이 바꾸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도 소속도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 나는 보기에 10년을 한숙과 함께 하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저는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받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또 함께 이해하고 함께 써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만 궁금해요.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한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 한습교회가 첫 번째 신분의 회복,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제자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아담에게 마귀가 권세를 뺏어 갔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권세를 줬는데 사단이 아직 사단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나니까 사단은 이걸 또 빼앗으려고 하겠지. 그럼 어떤 방법을 빼앗으려고 할까 우리한테? 빼앗는 전형적인 방법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보니까 성적인 어떤 문제에 걸렸어. 목사님이 간음 7개를 범했어. 그러면 나 다음 주에 강의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쳐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살았으면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빼앗는 방법으로 뭐지 죄를 짓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성결과 거룩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결함과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권세가 주어져도 그거 금방 빼앗겨. 그러니까 원칙이 세워져야 돼. 내가 중요한 것은 성결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결과 거룩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 보세요. 신분의 회복. 그다음 뭐야? 권세가 주어지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이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장시키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뭘 한다? 죄짓게 만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예요.